국내 경질 탄산칼슘과 황산 마그네슘의 소비 시장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지난 10년간 수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국내 독자적인 자원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마그네슘의 육상 매장량은 약 36억 톤으로 추정, 대부분이 러시아, 중국, 북한 등에 편중되어 자원의 무기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수에서 마그네슘 농도는 약 1300ppm이며 전체 해수량을 고려하면 육상 자원의 약 50만 배. 지금까지 알칼리 침전제를 이용하여 해수로부터 마그네슘을 생산하는 기술은 세계적으로 이미 상용화되어 있으나 알칼리 침전제 비용 등과 관련된 경제성이 기술 실용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질 탄산 칼슘 생산에 사용되는 용제들도 칼슘 용출 및 탄산화 효율이 낮거나 용제의 비용이 높아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 해수와 폐자원인 알칼리 산업부산물을 활용하여 고비용의 용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고부가 가치 마그네슘 화합물과 탄산칼슘을 동시에 경제적으로 생산하는 신개념 기술이 있습니다. 알칼리 산업부산물을 이용해 해수에 마그네슘을 침전시키고 여기에 황산과 유기용매를 이용하면 황산 마그네슘을, 이산화탄소를 이용하면 탄산 마그네슘을 석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수를 이용하여 산업부산물로부터 다량의 칼슘을 용출할 수 있는데, 해수를 용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고가의 탄산칼슘인 미립자 베터라이트를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알칼리 침전제를 이용하여 해수로부터 마그네시아를 생산하고 산이나 암모늄염을 용제로 이용하여 산업부산물로부터의 탄산칼슘을 생산하는 공정이 따로따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해수와 알칼리 산업부산물을 혼합하여 마그네시아와 탄산칼슘을 동시에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풍부한 자원 중 하나인 해수와 폐자원인 산업부산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비용 또는 무상의 원료 사용이라는 특장점이 있고, 수많은 산업에 활용이 가능한 고순도 탄산칼슘과 마그네슘을 생산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해수를 경질 탄산칼슘을 생산하는 용제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발상을 전환해 해수에서 탄산칼슘 핵 형성이 어려운 조건을 불안정한 베터라이트 생산 조건으로 역이용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손쉽게 대량 생산 가능한 마그네슘과 베터라이트형 탄산칼슘은 다양한 산업에서 중요한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높은 강도와 가벼운 중량 때문에 항공기, 전자, 자동차, 철강 산업 등 향후 경량 및 고품질 생산을 위한 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마그네슘은 고기능성 칼슘 영양제를 제조할 수 있고, 치약과 화장품을 생산하며 메이크업 지속 유지력, 밀착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골 결손부 충전 재료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약물 전달 물질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수와 산업부산물을 이용해 탄산칼슘과 마그네시아를 동시에 생산하는 신개념 기술이 실용화된다면 고부가가치 탄산칼슘과 마그네슘 화합물의 수입 대체가 가능해 광물 자원의 수입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수출로 인한 외화 소득도 가능합니다. 또한 해수 공급이 용이한 부산 지역의 산업 기술을 확대 개발하여 고용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